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임기 내내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야권 대선 후보 중 가장 선두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 윤석열은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 공식 행사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열린공감TV가 윤짜장 썰전을 통해 구수 2회에서 언급했던 윤석열의 대광초등학교 및 서울법대 중마고로 알려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우 교수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던 윤석열은 이철우 교수의 아버지인 육사 출신 중앙정보부 및 전두환의 국보위에 참여했던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초대사무총장 이종찬 씨와 내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은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했다. 지지자들이 쓴 빨간색 우산에는 법치, 공정, 상식, 정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행사장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참석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정말 환영하고 자주 오셨으면 한다. 고맙고 참석해줘 감사드린다고 지켜 세웠다. 윤석열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국민 기대와 염려, 제가 다 경청하고 알고 있다.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했고 국민의힘 땅과 관련해서는 저희 걷는 길을 보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짧게 답변을 했다. 아직 공식 대선 출마를 시사한 적이 없는 윤석열은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하다. 그는 조선 동아일보 출신으로 구성된 대변인단을 꾸려 대권 과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 이어 동아일보 법조팀장 출신 이상록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담당관을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내정했다. 또한 국힘당 대표 권한대행을 마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권 대통합 관문의 초입에 다다랐더라며 윤석열 등 대권 주자들을 위한 환영꽃다발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검찰개혁 역사기록저서 조국의 시간을 내놨다. 책 속에 윤석열과 검찰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포기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먼지털이식 수사, 인디언 추장 기우제식 수사를 한 것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정견신 교수의 사모펀드에 초점을 맞췄으나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국민정서에 민감한 자녀 입시 비리로 확대해 갔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과 특수부 검사들의 망신주기식 별건 수사였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사석에서 공경연하게 조국 이거 하지 안 죽었네, 죽어야 끝나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과 정치검찰은 별건 수사를 통해 먼저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는 피의 사실을 특정 언론들에게 흘리고 그 언론은 단독 보도를 달아서 보도했다. 이에 뒤질세라 보수 언론들 뿐만 아니라 진보 언론까지 경쟁적으로 베껴쓰기를 자양했다. 이렇게 검찰과 밀착된 검언유착 검찰보 같은 언론이 가짜뉴스로 여론을 만들면 국민의힘당이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켰다. 쟁점화된 내용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정되어 또다시 언론의 먹잇감이 되었다. 책에서 보면 언론 보도 횟수가 조국 전 장관 관련과 윤석열 장모 사건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조국의 시간을 읽으면서 그것들이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은 자신의 장모에 대해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지난 6월 9일 취재 인터뷰 생방송 장모 첫 내연남 언론 최초 단독 인터뷰 충격적인 장모의 과거 김명신은 첫 남편과 왜 헤어지게 됐나 편을 통해 윤석열의 말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짓말이었는지를 밝혀냈다. 이에 민중가수 백자의 노래를 통해 윤석열의 뻔뻔함을 풍자코자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그렇지 장모가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은 마치 전두환이 남은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고 했던 것과 똑같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윤석열에게서 전두환을 본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그렇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니 말이 돼. 하긴 뭐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대머리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잔고증명서로 사기친 사람을 장모라고 두둔하면 법이 뭐가 돼. 하긴 집안에 가훈이 정직이라던 쥐새끼도 있었으니까. 윤짜장 대권을 접어 장모는 감옥, 마누라는 수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닌 거니. 윤짜장 대권을 접어 장모는 감옥, 마누라는 수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닌 거니. 아무리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그렇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긴 뭐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본인은 뭐 대머리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잔고증명서로 사기친 사람을 장모라고 두둔하면 법과 원칙이 뭐가 되냐고. 하긴 집안에 가훈이 정직이라던 쥐새도 있었으니까. 윤짜장 대권을 접어 장모는 감옥, 마누라는 수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닌 거니. 윤짜장 대권을 접어 장모는 감옥, 마누라는 수사 받아야 되는 것 아닌 거니. 아닌 거니. 공수처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 거니. 아닌 거니. 공수처가 그래 줄 리가 없는 거니. 그런 거니. 그런 거니. 아닌 거니. 10원 두 장 됐다가 난리 나겄네.